이 집에는 똑같이 우리 황금알 농부 안 하니까 보세요. 이 바닥에 이 잘라 버린 게 엄청 많잖아요. 왜 그러냐면 이 씨가 0.19 미터짜리. 없어요. 예. 아. 제로예요. 예. 0.19. 아, 그게 저 요소질 얘기하는 거예요. 저 아니, 지금. 비료, 전체 비료. 바닥에 이 씨가 0.2. 그럼 이 집에 그 백합은 굶어 죽게 돼 있어요. 그 굶어 죽어서 노랑아 잎이 다 떨어져 버린 거죠. 그래서 약한 것들은 상품이 안 돼가지고 이게 다 잘라버리고 대가 버리는 거예요. 이 버린 것들이 여기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. 고래 수두하게 버린 거 있는 거죠. 이렇게 버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. 그럼 저것도 곧 베면 못쓸 것들이 많이 나와요. 황금을 놓고 연민 하고 하니까 떼궁이 하나도 안 마르고 아랫잎이 살아있지. 벨떼까지. 그럼 벨떼까지 살아있어야만 종구가 안 죽어요. 밑에 구가. 올해 특별히 그랬어요. 저 뭐냐, 우리 하엽이 있었었거든요. 예, 계속 예. 위에 이만큼 그렇죠. 작으면은 밑에는. 근데 하엽이 거의 98% 있고 뭐 간혹 가다가 하나 두개 있잖아요. 그렇죠. 하엽이 안 죽죠. 예. 그 하엽이 안 죽어야만 우리가 종구를 다시 쓸수 있거든요. 이거는 지금 하엽이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. 그럼 종구를 못 써요. 종구가 안 커. 이건 지금 이씨가 없잖아요. 비료량이 0.02, 0.1몇. 그러면 여기는 좋은 것처럼 해가지고 어떤 뭐 영양제를 먹으면 많이 뿌려갖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못 쓰는 물건이 많이 나와요. 그리고 여기 보면 가리 가다가 나오잖아요. 누룩누룩하지요. 그럼 요놈들은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려요. 이파리 다 떨어져. 요런 것도 못 쓰는 것도 이제 나오고. 그럼 여기는 심은 건 우리하고 비슷하게 심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경제성이 떨어져요. 이거 끝까지 노랑노랑하고 이건 상품이 안 되죠. 이거는 뭐 그러냐면 가리 가다가 나타나는 거죠. 그럼 여기에서도 지금 이 속에 작업을 해도 상품률이 떨어진다는 거죠. 이게 그럼 이런 것들 흔히적 이런 것들 보내놓으면 이게 꽃몽오리도 아마 우리보다 작을 거예요. 이게 꽃몽오리도 크게 작죠. 이게 힘이 없죠. 왜 그러냐면 영양제로 막 조각 해놓으면 힘이 없어. 그 그린이나 칼라 쓰면서 설탕을 섞어서 키를 줄이고 우리 거보다 이게 마디가 이게 더 길거든요. 마디들이 사이사이 마디들이 이는 쭉쭉 늘어지고 그리고 이파리가 안에 영양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힘이 없고 무엇보다도 토양 속에 비료가 없다는 거예요. 이 밭이 비료가 없어요. 비료가 없기 때문에 이게 후발이 없다. 다 말라 죽고 꽃을 끊어가 팔면서 이 내뿜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. 이렇게 많이 내뿜으면 이건 다 경제적 손실이에요. 다 내뿜이. 수익구니까 거의 다 거의 끄고 먹어야 되거든요. 예. 진짜 자기 잡으면은 그래도 한80%막 잘라 먹어도 예. 그나마 저 위안이 되는데, 이 예. 수익구 같은 경우는 거의 90%에서 95% 이상을 꺾어 먹어. 10개에서 9개 꺾어 먹어야 수확해야 그러잖아요. 좀 예. 하나 두 개는 그뭐좀 기형도 생길 수 있고 한데. 그렇죠. 예, 우리 집하고, 요 옆에 하우스, 우리 하우스인데, 이렇게 기술력 차이에 따라서 이거만큼 상품이 떨어져요. 그럼 이거 한 대에, 이거 지금 요즘 이한 대에 돈이 얼마인데 다 버리고 있잖아요. 요즘 꽉꽉꽉 좋아서 이거 5개 묶어갖고 뭐 거의 10,000원대 가니까, 10,000원도 넘고 뭐 그렇죠. 7, 8천 원, 최소한 7, 9천 원 가니까요. 그렇죠. 괜찮은 거죠. 10개 묶으면 거의 2만 원이에요. 이거 이제 올리니까. 그 10개 묶음 돈이 2만 원, 이거 갖다 다 버려놨잖아요. 수두하게 버렸잖아요. 그렇게, 이렇게 비싼 돈을 다 버리고 있잖아요. 왜 그러냐? 이거는 기술력 차이다. 인삼가리가 많은데, 이 파랑하잖아요. 인삼가리가 많아. 그 요소만 충분히 줬으면 돼. 아무 이유가 없는, 원인이라는 거죠. 요소만 줘도 될 일을 갖다 요소 안 주고, 황금을 넣고 골드 그린 칼라 설탕 역할 쓴다면 이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. 이런 것도 보면, 이 꽃이, 이 죽어버리잖아요. 벌거상해가지고. 벌거벌거, 이게 힘에서 병을 하고. 이 꽃몽오리를 망가져 버리고 이렇게 안 되는 거죠. 이것도 비실비실하게 죽어가죠. 그 우리는 꽃을 꺾고 나면 깨끗 한 번에 다 꺾여보자. 큰거 딱딱 잘라고 나뉘되면 잎에 요 남은 것들이 요 떼고 요 새파랑 살아있어야 되죠. 그런데 이건 비실비실 죽어보면 이게 종구가 힘이 없는 거죠. 힘이 뚝 떨어져 버리죠.
꽃이 좋으면 잎이 살아있으면 종구가 좋죠. 그래도 내년에 또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. 예. 하여튼 황금을 놓고 행가한 건 완전히 차이 나지. 이거 돈이 얼마야 이게? 여기 돈이 이 다 잘라 이게 돈이 너무 밀식한 것 같기도 하고요. 아니 살아 있거든요. 이게 밀식에도 이만큼 살아 있다는 잘한 거예요. 근데 아무 표가 없어. 근데 마지막 가서 비료가 없어가 안 되는 거죠. 가의 폭이 요것들은 왜 좋으냐면 요것들은 흙골에 있는 비료를 먹는다. 흙골에 있는 비료. 요것들은 복판에 그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. 그 요소 비료 주고 염매실 비료 조금 잘. 요소 비료 줘도 될까요, 이거? 예? 요소 비료 주고. 지금은 함부로 주라 소리 못 해요. 아. 그 왜 그러냐면 어린 것이 있으면 주라 갈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뭘 줘라 그러면 함부로 그 말을 못 해. 연면시비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요소비를 줘라 말아라 하는 거는 함부로 했을 때는 위험하다. 덕도 없는 일에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뭐 사건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 연면시비 해가지고 설탕하고 섞어주면 수명이 길어지고 좋아지는데 이거 조금만 나빠지도 그것 때문에 나빠졌다고 그 원망을 들을 수 있다. 예, 그래서 이거는 약할 때나 뭐 할 때 저 그 예. 설탕은 60g 정도 해줘도 예 60g 네, 해줘도 되는데 예 그거는 괜찮은데 그린에 칼라 쓰고 설탕을 써도 되는데 예. 예, 요소를 해락하기는 너무 그 우리가 위험하다 건해줘도 안 된다. 예. 예. 여기 저 아주머니가 이제 저 스니퍼 가버리니까 한번 딸기 한번 좀 예. 보고 딸기가 이제 완전 저기 본업인데. 예.